그 진...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240. 그래서 정부 측에서 타협안을 또는 군함에서 대포를 쏜다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요걸 본따서 운영가 한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리고서 강화도 일본 손해부한테 진짜 있는 사실들을 보고할 때는 운요 사건으로 일본에 했던 조약이 바로 교일 소냥 강화도 조약. 이것도 불평등 말이 안 돼. 가장 독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? 메이지 정부가 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. 근데 정한용이 하죠?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. 프로그램에 한국을 치자 이렇게 됐는데 결정도 됐어요. 중국과 너희 전쟁이잖아요. 지금 싸우면 지니까 싸우지 말고 실력을 군비로 갖고 이길 수 있을 때 싸우자라는 것이 실현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이 쫙 벌어지는 거죠. 아, 틈만 보고 있었지만 이들이 다시 나와서 의병이 끌려 있는 사람 코레아라고 써 있죠. 실병사입니다. 눈번 장미냐 한국은 그 일본이 바퀴를 빵빵 차는 거야. 뒤에 러시아도 보이. 그렇죠. 그만간 넣는 사람. 그래서 인제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 러시아의 손을 잡는데 또 앞장섰다고 일본이 판단하는 것이 명성황후. 그래서 이 돈을 처단한 아닌 사람. 선생님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둬서 와라! 어. 그래서 고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쳐서 일단은 싸우지 말고 그러면 좀 안 되니까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. 아니라 영국에서도 데려가 곳곳에서 데려가 저희 60% 1904년 이후 2월 22일 날 와서 서울을 완전 다음에 하여튼 이 제국주의 열강이 무서운 게 그냥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불법적인 것을 전쟁에 대해서 완전 모자라 해주고 러시아가 형식적으로 건너치고